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드라마 속 비밀 연애의 당사자들은 두렵기는 커녕 당당해 보입니다. 이들에겐 곧 해피엔딩이 있을 것처럼 비춰지죠. 하지만 현실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떨리는 가슴과 짜릿한 스릴감을 느끼며 시작한 연애의 시작은 그리 쉽게 행복한 결론으로 다다르기엔 현실이 만만치 않죠. 장렬한 불꽃을 치며 시작한 유부남과 미스와의 그 짜릿한 연애. 그 끝이 어떻게 결론 날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그 비밀 연애의 끝이 어떻게 결말을 맺게 되는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들은 모두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게 아닐까? 아니면 헛된 믿음에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가끔 듭니다. 그러다 배우자의 배신을 알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그 착각에서 깨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의 주제에 맞게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하자고요. 제 채널에서 악역은 항상 남편 몫이에요. 바람피고 있는 남편과 그의 아내, 그리고 남편의 여자, 세 사람의 착각은 이렇습니다. 아내는 다른 남편이 모두 바람을 피운다 할지라도 자기 남편만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었음을 알았고, 불륜녀는 남자가 그동안 한 말과 행동이 모두 진실이어서 끝내는 아내를 버리고 자신에게 올 것이라는 착각을 갖고 삽니다. 한편 남자는 미혼 시절 아내에 대해 자신이 가졌던 열정적인 사랑이 지금은 변색되었음을 잊어버리고 지금 만나고 있는 그 불륜녀와의 사랑은 영원할 것이고 자신이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이 그렇습니다. 사실 남편들에겐 착각이라기보단 이게 대포친다고 그러기도 하는데, 허풍을 떠는 거죠. 큰 소리 뻥뻥치고 마냥 뭐큰 사람인 마냥, 응? 통 크고 모든 걸 포용해 줄수 있는 사람인 마냥, 이것도 하나의 병이거든요. 허풍치는 거. 하여간 이 착각들이 깨어질 때 쓰라린 아픔이 시작됩니다. 세 사람 모두에게 말이죠. 그런 착각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라도 비밀 연애의 당사자인 남편은 아내에게 들키지 않고 몰래 만나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늘 조마조마합니다. 처음에는 일탈이 주는 그 스릴감 또한 이 비밀 연애의 기쁨이었을 테지만, 시간이 흐르고 설레임이 가라앉으면 스릴감은 스트레스가 되어버리기 일쑤죠. 반면 상간녀가 되어버린 미스는 불륜 초기부터 유부남을 만난다는 불안감과 남의 가정을 깨는 것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세상 누구 하나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고 같은 편이 되어줄 사람이 없으니 자신의 사랑을 세상에 내보일 수 없어 아주 미칠 지경이에요. 사랑하면 뭐 친구한테도 보여주고 나 사랑에 빠졌네 이런 얘기도 하고 자랑도 하고 싶고 뭐 이런데, 그걸 내색하면 안 되거든요. 그걸 보여줄 수가 없어요. 자랑도 못하고. 자신의 사랑이 세상에 드러난 날 남의 가정 깻년이라 손가락질 받으며 외면당하는 것이 두렵고 직장에서조차 내몰릴지 몰라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부모에게 알려지는 게 두렵고 또 두렵죠. 자, 여기서 유부남과의 사랑 노름에 괴로워하는 한 미스의 사연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욕먹을 각오하고 정말 진지한 충고가 필요해서 글을 씁니다. 같은 회사, 전 34살, 상대는 45살 회사 상사 관계예요. 15년 말에 입사했고요. 팀원이 많지 않은 프로젝트 팀이라서 같이 저녁 먹으면서 술 한잔 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작지만 강한 팀이랄까? 우리 부장님은 회사에서 인정받는 남자거든요. 전 당시 남자친구가 있었고 상대는 당연히 애딸린 유부남입니다. 술 한잔 하는 날이면 아유 내가 너를 너무 이뻐해서 큰일이다 라는 말을 자주 했지만 그게 기분 나쁘지 않길래 매번 그냥 못 들은 척 넘어가면서 지내왔어요. 그러던 중 어느 회식날 제가 술 많이 취한 날이 있었고 자취하는 저를 오피스텔 문 앞까지 데려다 준 것 같았는데 그날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하지만 다음날 눈 떠보니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기억이 문득 나더라고요. 그렇게 출근을 하고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서 사적인 대화, 전화 연락 모두 피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룻밤 함께 자고 나니 확실히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마치 남자친구처럼 회사 상사 관계는 모두 무너진 것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도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의지를 하게 되고 하루에도 수십 번 미친년 정신나갔년 하면서도 마음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도 헤어지자고 했고 끝냈습니다. 그렇게 2년 반 정도를 관계를 지속해왔습니다. 아직도 변함없이 지내고 있고요. 그 남자에게 기대게 되고 또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 앞에서도 딸아들 전화 아무렇지도 않게 받는 걸 보면 저도 모르게 질투가 나는데 하 정말 제 모습이 너무 못났더라고요. 이런 제 모습이 비참하기도 하고 모르고 만난 것도 아닌데 세컨드니까 쿨하게 보이지 못하면 안 되지 하다가도 서럽고요. 머리로는 안 되는 걸 알고 끝내고 싶은데 감정 분리가 되지 않아 길까지 끌고 온 것 같습니다. 위험한 관계인 만큼 상대방도 그리고 나도 너무나 잃을 게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남자의 가족이 알게 됐을 때 그 충격, 배신감 그런 게 너무 두렵더라고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충고나 욕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제 정말 이 사람과의 관계를 끝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끝내지지가 않네요. 어떻게 할까요? 이 처자의 고민 글은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유부남을 만나면서 이 정도의 갈등과 고민은 없었겠죠. 이게 없다면 그건 프로인 거고요. 이런 불안감과 죄책감과 동시에 사랑이 깊어지면 상대 불륜남의 아내에 대한 질투심도 일어납니다. 자신이 그 남자를 온전히 가질 수 없는 것이 아내 때문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질투심이 시작되는 거죠.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가정에 돌아가 아내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아내를 포옹하고 보듬을 그 생각을 하면 미칠 것 같을 겁니다. 아내에 대한 적개심마저 느낄 때도 있어요. 남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비밀을 유지하는 것도 지쳐갑니다. 늘 그 남자의 스케줄에 맞춰 사는 것도 이젠 지겹죠. 특히 그 좋은 주말, 연인의 시간 아니겠어요? 근데 이 미스는 그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남자의 아이가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둘이 같이 있다가도 그 사람이 병원으로 달려가는 것을 잡지도 못한 채 그냥 지켜봐야만 합니다. 그 사람의 가족의 스케줄에 밀려서 자신은 늘 뒷전인 것이 서럽고 마음 쓰리죠. 이런 감정으로 가득 차고 남자의 아내에게 적개심마저 느낄 이 즈음 미스는 이젠 아내의 자리를 차지해야겠다는 당찬 계획을 마음에 품습니다. 남자는 일찍이 연애 초기부터 그녀에게 아내를 만나서 불행했다고 얘기를 했고 남자를 이해해주고 말도 통하는 자신을 더 사랑한다고 자주 말을 했잖아요. 자신과 있으면 행복하고 위안이 된다는 그 남자에게 영원한 사랑과 안식을 주기 위해 아내를 떠나 자신에게 오라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사랑을 믿고 기다려준 미스는 그 남자가 자신을 안쓰러워하며 이혼하라는 결정을 기뻐하고 기꺼이 결합을 위한 계획을 세울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남자의 반응은 예상 외였습니다. 이혼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말은 없고 그저 기다려보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말은 아리송하게 하면서 오늘도 남자는 그 여자의 품을 파고듭니다. 오늘은 매번 사랑한다는 말도 하지도 않네요. 자, 이쯤에서 불륜 상대인 그 남편의 상황과 처지가 어찌 돌아가는지 한 반대편에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아내가 울고 있습니다. 아니, 분노에 떨고 있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함께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뤄보자고 굳게 맹세하고 다짐했던 남편이 드디어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가정과 직장 생활, 모든 것에 완벽한 듯 보였던 남편이 탈선을 한 거예요.
남편은 모두가 알아주는 회사에서 유능한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승진하기 위해 일밖에 모르던 남편이었어요. 젊었을 때 새벽에 나가 매일 밤 늦게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회사로부터 인정받고 승진도 제때 꼬박꼬박 뒤처지지 않고 때로는 동기들을 앞서가며 승진을 했습니다. 45살인 남편이 11살 차이 나는 34살 처녀와 연애를 한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거의 띠동갑, 11살 차이가 나도 남녀간의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모양입니다. 나이차가 나면 말이 통할까 싶은데, 응? 서로의 생각이나 감정, 느낌이 많이 차이가 날 듯 싶기도 한데 말입니다. 둘 사이 이 갭을 메꾸는 분명한 뭔가 있는 거겠죠. 아내가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피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싸움이 잦아집니다. 여자의 육감이란 것은 아주 놀라울 정도로 무섭습니다. 마치 야생동물이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피냄새를 맡는다잖아요. 그것처럼 아내는 남편의 체취는 말할 것도 없고 스쳐 지나가는 그 모습만 봐도 모든 것을 감지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 남편들은 아내의 이런 육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생각을 아예 꿈도 꾸지 말아야 돼요. 아내들의 놀라운 이 감지 능력은 인류 역사와 함께 할 만큼 장구한 세월을 지나며 아내의 유전자에 축적되어 아로 새겨진 그 신비의 기술이기 때문이에요. 아내와의 갈등이 고조되자 남편은 곧 여자를 정리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간만 흘러가고 어찌 됐는지 끝나지가 않네요. 남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양쪽 모두에게 좋은 소리만 하며 순간을 모면하려고만 합니다. 그럴 즈음 남편은 열정적으로 시작했던 애인과의 연애도 시들해져가는 느낌을 받아요. 만난 지 2년 반 정도 지나자 연애 감정이 주는 활력과 일탈할 때 느끼는 그 스릴감도 떨어지고 새로운 감정도 이젠 바닥났습니다. 이제 애인과의 만남도 의무감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해 귀찮고 번거롭다는 생각마저 들죠. 애정이 식었을 때 의무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일처럼 힘든 것은 없을 겁니다. 이젠 그 여자와 헤어질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내에게 관계가 발각되기도 했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녀와의 연애가 재미가 없어졌거든요. 하지만 헤어지는 과정에서 벌어질 그 다툼과 소란이 눈에 밟혀서 이도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 끝을 내야 하는데 여자를 물러서게 할 마땅한 이유가 떠오르지 않거든요. 아, 이 짜릿했던 황홀감이 이젠 족쇄처럼 무겁게 느껴집니다. 발이 질질 끌려요. 연애 감정 사이클로 보자면 이제 이 불륜 커플은 황폐화 단계에 들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아주 황폐해진다는 얘기죠. 이 단계에 들어서면 그냥 짜증이 몸에 배서 남자조차도 아내를 비롯해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막 별것도 아닌데 화를 내기도 하고 비밀 유지를 하기 위해 둘 사이에 지켜왔던 그 규칙이 막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 불륜녀의 행동은 과감해집니다. 남자의 미적지근한 행동이 못마땅해 이젠 직접 자신이 해결사로 나서게 되는 거죠. 남자에게는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는지 자꾸 확인하기도 하고 흔하지는 않지만 남자의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둘의 관계를 당당히 밝히고 당신 남편이 당신을 만나서 불행해하고 있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으니 아내에게 물러나라고까지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제 불륜 남녀는 만나기만 하면 싸우게 되죠. 남자는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여자는 싸우고 나면 그 사람이 헤어지자고 할까 두려워서 이 불륜녀는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고 또 보냅니다. 하지만 남자는 받지 않습니다. 미스는 남자의 변심에 절망하고 나락으로 떨어지죠. 이 과정에서 목숨을 던지는 안타까운 미스들이 생기기도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 우리의 미스는 거짓말로 자신을 갖고 논 남자에 대해 복수를 다짐합니다. 이 복수의 다짐은
남자에겐 탈레반의 자살 폭탄 맹세만큼이나 아주 강력한 게 돼요. 무시무시해지는 거죠. 이제 불륜 남녀 앞에 놓인 것은 파국 단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연 관계가 끝날 때의 파열은 그들이 연애를 시작했을 때 무렵 받았던 흥분과 짜릿함, 그 이상입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죠. 굉장히 큰 파열음을 내게 돼 있습니다. 내연관계가 끝날 때 깔끔하고 조용하게 헤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남자와 여자 모두 그 인간성의 밑바닥을 다 드러내 보이며 개싸움을 벌이기 십상입니다. 어떤 불륜녀는 남자의 회사에 나타나 관계를 만천하에 폭로하는 자폭을 감행할 것임을 협박하기도 하고 자신을 놀이개처럼 갖고 논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남자가 그간 뱉었던 말들을 상기시키면서 하루빨리 아내와 헤어질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러길래 왜 여자의 가슴에 한을 품게 합니까? 여자의 한은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하잖아요. 비록 상간녀라 할지라도 한을 맺히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 돼. 뒤처리를 그 정도밖에 못할 거라면. 파국을 맞이한 불륜 커플이 이를 극복하고 함께 가정을 이루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서로 그들의 불륜이 결혼으로 이어지더라도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한 경우는 또 많지 않아요. 이게 왜냐면,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한 가정을 망가뜨리면서 이루어진 결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신뢰는 깊지가 않아서 서로 자신 몰래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는 경향이 또 생기기 시작해요. 그들의 원죄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건. 미스가 미세스가 되면서 매력이 떨어지고, 남자는 또 다른 외도를 감행하기도 하고요. 그 버릇 개주는 거 아니거든요. 시간이 흐르면 그 병이 도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륜은 처음엔 짜릿함과 흥분을 안겨주지만 그 끝은 마약처럼 파멸로 귀결되기 쉽상입니다. 평생 가는 상처와 파멸로 이르기 전에 하루빨리 가정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외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